성변은 현재 경기도 도지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권에 강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그 부동의 1위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여론조사에서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낙연 총리는 국회의원 당선된다고 한번 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입수가 좀 정확한 생년월일을 입수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미루고 있다가 오늘 통변을 하게 됐습니다. 영남일보에 2017년 3월 9일자 영남일보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다뤘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생일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위키백과나 이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시간은 뭐 안 나와 있지만 그까지는 정확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병수 씨가 거의 뭐 맞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주가 굉장히 좀 울로의 흐름에서 매우 힘들었을 상황이 오거든요. 물론 어릴 때는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병수 씨가 아니고 다른 시간이었더라면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현재 58세고요. 58세입니다. 대체적인 이력을 보면 아버지가 이제 원래 고향은 안동인데 아버지가 성남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어머니는 시장 화장실에 이제 매표원으로서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76년 3월부터 간행운영 소년공으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금정고시를 통과하고 1982년도에 중앙대 법대 장학심으로 입학이 됐다고 했습니다. 77년 가을 프레스공을 하다가 팔을 다쳐가지고 현재 군대도 입대하지 못하고 6급 장애인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된 이유는 사주에 제가 좀 있다가 사주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살에 사고시 합격하고 52살에 성남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56세에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60세는 이때가 뭐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가능할까? 이게 의문이죠. 자, 일단 사주부터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을목이 자월에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봉기 투간이 이루어져가지고 개수가 투간됐기 때문에 이 사주는 편인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자, 편인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후가 시급한 사주다. 조후가 을목이 자수의 생을 못 받아요. 조후가 안 되면, 즉 추우니까 동수불능 생목이라고 해요. 겨울물은 결국 얼음인데 얼음은 불가능하다. 물 수생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주가 따뜻해야만이 수생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동수불능 생목이라고 고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주는 조후가 시급한데, 이 사주는 시에서 병술시라는 시에서 이게 조용신이에요. 조용신으로 몇시 나타나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 구성을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사주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격도 똑같고 용신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주는 하나 더 나은 것이 용신을 두 개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더 나은 사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면 천간에서
이 천간에서 용신을 찾아야 돼요. 용신. 용신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용신이,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이게 용신인데. 용신이라고 하고 이걸 상신이라고 합니다. 자편 명리에서 이제 원래는 격국이라는 말을 안 쓰진 않고 용신이라는 말을 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저 용신을 상신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용신과 상신이 너무 이렇게 좀 구분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격을 격이라 하고 상신을 용신으로 하자. 쓰임시에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용신은 천간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 편행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편행격에 용신이 여기 7가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게 뭐다 뭐,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성격된 사주다. 정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첫째는 비경급제를 용신하고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하고 세 번째는 편관도 용신합니다. 편관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식신상관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이 되고 식상이 없으면 일관과 그 다음에 인성 둘 다 강하면 파격이에요. 둘 다 일관이 강하든지 인성이 강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힘의 균형이 좀 차이가 나야만이 성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식신도 용신하고 식신을 용신하는 것보다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가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재성도 용신하는데 재성은 강하면 파격이에요. 강하면 파격인데 재성은 약할수록 좋습니다. 재성이 투간에 하나도 없이, 뿌리가 하나도 없이 흩어져도 좋고, 어차피 인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극하는 재성을 용신한다는 것은 인성이 강해야만 되고, 재성이 약해야만 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극단적인 독약을 쓸 때, 우리가 병세가 깊으면 독약이라기보다 마약 같은 거 쓰잖아요. 그게 독성, 독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병을 낫기 위해서 독이 드는 약을 쓰는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독과 같다. 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해야만이 된다. 자, 편인이 합을 해버리고, 남은 게 길신이면은 그것도 성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용신이 두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이 비경급제, 이게 용신이에요. 이게 급제가 용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관, 이게 용신이에요. 이 상관.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에서 격 하나, 일간 하나, 그 다음에 용신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인격에서는 비경급제가 용신인 사주가 식상, 이 나머지보다 훨씬 더 사주가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 편인을 깨러오는 재성을 이 비경급제가 확실하게 깨뜨려주면서 편인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완벽하게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사주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좀 잠깐 치우고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여기 한번 써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사주는 임진의 개축에 그 다음에 을의 병술입니다. 자, 천간구조를 보세요. 천간구조를 보면 여기가 똑같아요. 똑같죠. 여기는 간목이 하나 낀 거하고 여기는 임수가 하나 낀 거하고 그 차이 외에는 그 다음에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시간도 병술시에요. 그래서 이사주하고 이사주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편인격에 상관 용신하는 사주입니다. 이사주도 편인격에 상관도 용신할 수 있고 비경급제도 용신할 수 있는 그런 사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자, 이제 여기서 자묘, 이제 자묘가 이게 형살이에요, 형살. 자, 이 사주에는 형살이 핸디캡들이 있어요. 사주 원곡에 형살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선천적 장애를 타고날 수도 있고, 후천적 장애도 올 수 있다. 후천적 장애는 언제 주로 오느냐면, 자묘 형살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자묘 형살은 자수가, 이 자수가 묘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묘목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강해야 된다. 수가 강해야 작용한다. 이거. 수가 약하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자월에다가 계수까지 투관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왕지질이기 때문에 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자묘 형살이 작용하는데, 그럼 언제 장애를 주로 입느냐 하면은 이 상태에서 또다시 대운에서 수가 강해지는 시기가 오면 장애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장애가 왔냐 하면은 15세 이 대운이에요. 이 대운 15살에 15세에 프레스공인가 그걸 하다가 팔을 다쳐가지고 결국은 장애 6급 판정을 받고 군대도 안 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 대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개해 임술 이런 시기는 좀 어려운 시기가 왜 되느냐 하면은, 자, 격이 강해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조용신을 꺼요. 예, 개수가 와서 병화를 끄고 임수가 와서 병화를 끄고, 그럼 이 개수는 병화를 끈다기보단도 병화를 끌어간다기보단도 여기서 수생목을 하기 바빠가지고 개수가 병화를 건드리지는 못 건드립니다. 운에서 오는 놈은 위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조용신을 꺼버린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조가 안 된 사주들은 격이 아무리 성격이 되고 모든 게 갖춰졌다 하더라도 힘든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뭐 그냥 초등학교 교우 나와가지고 소년공으로 공장에 있고 금융옷이 합격하고 했던 시기가 거의 이 시기에 들어갈 것이다. 자, 21살에 신유대운에, 이 사주는 1대운이긴 하지만 생일이 늦기 때문에 2대운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그래서 신유대운에 들었으면서 이때 신금대운에 사시 합격을 하는데, 사시 합격할 당시에 이때가 병인년이었어요. 병인년. 그 다음에 성남시장이 될 때가 갑오년이 있고, 경기도지사가 될 때가 무술년이었어요. 자, 이 신금이 병화하고 합을 함으로써 조용신이 묶였는데, 또다시 병화가 하나 두드러매서 이 합이 풀려버렸다. 그래서 이 병화가 두 개가 나타난 격이 돼서 이 시기에 사백꽃이 24살에 합격합니다. 자, 52살이면은 이 시기에요. 무토대운인데, 무토대운에 성남시장이 되는데, 이유는 뭐냐? 여기 재성이 들어왔거든요. 항상 이 편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재성인데, 무게합을 해서 편인을 묶으려고 했는데, 이 간목 때문에 합을 못해요. 그래서 이 간목이 무토를 쳐내므로서 그걸 함으로써 개수가 온전해지면서 도지사에 합격을 합니다. 또 성남시장을 얘기하겠네. 성남시장은 갑오년인데 이때 성남시장이 52세거든. 이때 무토대운 맞네. 무토대운에 갑오대운 갑목이 두 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때도 비경급제 용신이 더 강해지는 해가 돼가지고 이때도 성남시장 합격을 합니다. 또 오화는 병화의 양인이에요. 그래서 조용신을 더더욱 강하게, 또 조용신이면서 이 사주에서는 이것도 격궁용신에 들어간다. 격궁용신에 들어가는 조호용신과 격궁용신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아주 유정한 관계로 되면서 이 시기에 성남시장에 당선됩니다. 자,
56세 경기 도지사가 됐는데 5대0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때 무토가 유지하면서 5대0 내려왔는데 5대0 내려오니까 또 병화가 조영신이 자기 예? 양인의 통을 하고 양인의 통을 하고 들어오면서 또 이 시기에도 경기 도지사가 또 술토가 또 들어오면서 또 병화가 술토 하나 더 들어오면서 조우가 완전히 맞아지면서 편인이 얼어 있는 편인이 아니고 완전히 녹아 있는 편인으로서 아주 좀 압도적인 차이로 도지사의 학기 저 당선이 됩니다. 자 이제 거침없죠. 왜냐하면 지금 김희대웅도 좋아요. 사원미우는 이건 조우 이게 조우용신이면서 이사주는 일간이 강하거든요. 일간이 을목이 자기 근록 묘목에 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강하면서도 인성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일간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의 힘을 빼는 사오미 식상운이 와도 이사주는 버틸 수 있고 또 더구나 이 편인이 일간을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신약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음율은 조용신과 격궁용신이 둘다 만들어지면서 이 사음의 경우는 아주 탄탄대로로 가게 됩니다. 탄탄대로. 자, 그래서 이제 5대운에 이제 60세에 이제 이게 이때가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5대운 아주 좋은 대운이고 정사대운도 아주 좋은 대운입니다. 정사대운도. 아주 좋은 대운인데 사화가 들어와서 유금하고 화분에서 이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괜찮은 대운이에요. 정화가 하나 더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것은 아직 선수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 유력한 주자가 나오게 되면 두 사람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조만간에 좀 더 고민을 해봐가지고 이낙연 의원하고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의 사주를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면서 가능성을 좀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세의 기운은 굉장히 속발하고 있다. 아주 빨리 잘 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주고요. 물론 목화통맹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을목이 병화가 투관되면 목화통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 을목이 자기 계절 인묘 진을에 태어나서 병정화가 투관돼야 목화통맹이지 이 사주는 목화통맹 사주는 아닌데 아주 용신이 잘 짜져 있어가지고 아주 강한 기운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주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